안녕. 안녕하세요. 이틀 전에 제가 이제 책 읽어준다 하고, 그러고 이제 그 유학소녀 이제 예능 때문에 이제 불가피하게, 네, 실시간 맞아요. 안녕. 네, 약속 지키러 왔습니다. 사실 생각을 좀 했어요. 오늘 약속을 오늘 지켜야 되나 아니면 좀더 기다려야 되나 고민을 좀 하다가 네. 이 장면 본것 같다고요? 포도. 아니 그 오늘 토요일이잖아요. 토요일 맞죠? 우리 러브들 다들 뭐 하고 계세요? 토요일인데. 오늘 재워주 주냐고요? 소파에 누워 있어요. 뭐 시리얼 먹고 있어요. 뭐밥 먹고 들어왔어요. 호캉스 한다고요? 와. 대박이다. 친구랑 술 마시고 있어요. 친구랑 술 마시면서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뭐 했냐고요? 오늘도 이제 연습을 하고, 그러고 이제 막 들어와가지고, 러브 생각도 나고 해가지고, 그래서 켰죠. 네, 저는 밥 먹었습니다. 밥 먹었고, 네, 삼계탕 먹었어요. 맛있게 먹었습니다. 오늘도 반말로 해주세요. 일단 나중에 할게요. 지금 켰으니까. 민기 팔뚝이 엄하요. 아니요, 엄하지 않습니다.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중이라서. 나는 수술을 받았고 며칠 동안 볼수 없었다. 무슨 수술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빨리 회복하시길 바랄게요. 오늘의 TMI 뭐예요? 오늘도 춤 연습을 좀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쯤에는 이제 체력이 바닥나가지고, 그래서 조금 피곤했어요. 네. 아하하. 아니, 근데, 저이 머리 너무 지겨워요, 진짜. 어떡해요, 러브들? 너무 지겨워.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이 머리? 이거? 모자 쓰고 할까요?
반삭. 아, 사과머리. 사과머리. 사과머리 이거 아니에요? 삥. 띵. 이거 아니에요? 아, 그리고 오늘의 TMI 또 있습니다. 제가 춤 연습을 또 하고 있는데, 민현이가 그왜 버블티 있잖아요. 버블티 굉장히 맛있는 버블티가 있대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저한테 사주더라고요. 그래서 사가지고 와가지고 민현이 덕분에 그줄 서가지고 먹을 수 있는 그 버블티를 맛보게 되었어요. 되게 맛있더라고요. 오빠 안녕. 안녕. 예, 그거 맞아요. 타이거 슈가? 예, 그거 맞는 것 같아요. 흑당 버블티네, 그거예요, 그거. 그거 맞는 것 같아요. 이름은 저도 잘 모르는데, 그, 맞는 것 같아요. 맛있어요? 예, 맛있었어요. 그, 우유가 조금 더 들어간 느낌이랄까? 네. 아, 오늘 머리 머리 떴어요. 이러니까 되게 웃기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연결이 또 불안정하대. 큰일 났어. 이렇게 하면 어때요? 이거 어때요? 이래? 이래야지. 와이파이 이래라. 와이파이님 일하세요 제발. 부탁드릴게요. 일하세요. 지금도 끊기나요? 지금도 끊겨요? 지금도 끊겨요? 아유, 어떡해. 끊기지 마, 제발. 제 목소리는 들리나요, 그러면 지금? 제 목소리 들려요? 제 목소리 들립니까? 제 목소리 들려요? 아, 들려요? 중대 발표가 있습니다. 정말 부득이하게도 제가 배터리 좀 지금 상황이라 배터리도 좀 부족하다고 지금 떴거든요, 방금. 어떡하면 좋지? 아, 진짜 도와주질 않네, 도와주질 않아. 에? 도와주질 않네. 보조 배터리요. 근데 그 충전이 돼 있을 거예요. 저 기다려보세요. 기다려보세요.
역시 똑띠한 러브들. 아, 근데 충전이 돼 있어야 될 텐데. 잠시만요. 되는 건가? 방법이 있을 거예요. 방법이 있을 거예요.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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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괜찮아요.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지금 20% 남았습니다. 제가 한10% 정도 남았을 때 방법을 다시 찾도록 할게요. 네. 아, 될 거예요. 걱정 마세요. 여러분들, 걱정 마세요. 나만 믿어. 나만 믿어. 나만 믿어. 아하, 이게. 여러분들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아, 걱정하지 마세요. 네. 아, 걱정 마세요. 괜찮을 거야, 괜찮을 거야. 네, 저만 믿으세요. 저만 믿으세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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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아, 또렉 걸려요? 아, 참. 아, 제발, 좀 끊기지 좀 마, 제발. 끊기지 좀 마라, 제발. 끊기지 마. 아, 어디냐고 물어보시는데 여기는 제 방이에요. 여기는 가라오케가 아닙니다. 네. 괜찮겠죠? 괜찮을 거예요. 아, 뭐 그러면 그 충전했다 다시 키면 되잖아요. 그렇죠? 충전해서 하나씩 키면 어, 러브들 뭐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지금? 네. 맞아요. 가라오케가 아닙니다. 어, 러브들 지금 뭐 하고 계세요? 네. 아. 나고기? 아,
맥주 마신다는 우리 러브분들이 되게 많으시네. 아, 전 정말 그날 이제 브이라이브 꾸고서 진짜 회사에 또 소환당할까봐 굉장히 좀 조마조마했어요. 아. 아, 곱창이요. 러브들의 TMI를 그럼 알려주세요. 러브들의 TMI를 네, 알려주세요. 저도 궁금하니까. 러브들 TMI. 온수 안 나와서 찬물로 머리를 감는다고요? 아하, 그거 참. 오늘 이사 중이에요. 어떤 이사? 아, 진짜요? 아, 내일 머리 하러 가요. 어떤 헤어스타일 하러 가시는 거예요? 나는 민기 생각하면서 문득문득 웃어. 저도 우리 러브들 생각하면서. 햄버거요. 아, 부산 다녀오셨어요? 광안리? 엄마랑 데이트. 엄마 생신이라 데이트했어요. 어머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내일 마라탕 먹으러 가요. 오. 양념 치킨 먹었어요. 자기소개서 쓰고 있어요. 저도 민기처럼 배터리가 없네요. 하지만 우리 러브분들은 충전을 하면서 또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 과연 이 관문을 넘길 수 있을지 정말 걱정이 됩니다. 네. 아, 멤버들은 뭐하냐고요? 왜 이렇게 조용하냐고요? 멤버들은 지금 민현이는 뮤지컬 연습하러 갔고, 그리고 또 우리 종현이는 또 방에서 지금 있고, 또 아론이 형, 또 백호도 열심히 지금 일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아, 무슨 일이요? 각자 일이 있겠죠? 네. 어제 네, 러브스토리 잘 봤어요. 재밌더라고요. 저희 정말 재밌게 촬영했는데 그게 우리 러브분들한테는 재밌게 그게 잘 전해졌는지. 아, 피곤해 보여요. 요즘에 제가 7시만 되면 눈이 뜨더라고요, 진짜. 네. 그래서 또 자려고 노력을 해도 잠이 잘 안 와요. 네. 아, 웃겨 죽을 뻔했어요. 운동회 때 제일. 저는 그거 있잖아요. 릴레이. 울민기 자주 브이앱 해줘서 고마워요. 러브분들이랑 이렇게
소통하는 게 너무 재밌고 너무 행복합니다. 네. 아, 끊겨서 못 들었어요. 아, 죄송해요. 와이파이가 또 일을 안 하네요. 와이파이 씨가 일을 해야 될 텐데. 네. 제가 정말 우리 러브분들에게 정말 할 수만 있다면 매일 이렇게 V앱을 켜서 우리 러브분들에게 또 힘도 주고 싶고 진짜 그래요. 아, 안경 너무 예쁘다고요? 이거 부산에서 샀어요. 최근에 영화 봤던 게 이제 스파이더맨이랑 토이스토리 봤었죠. 눈동자가 보석 같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러브들도 보석 그 이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눈을 쳐다보면 눈이 부셔가지고 이렇게 댓글만 보고 있는데 되게 진짜 힐링되고 너무 좋은 거 알아요? 아, 남은 배터리 10%. 어떡하지? 하면 좋죠. 충전하는 제 잘못이에요. 죄송합니다. 충전했어야 되는데. 반성하겠습니다. 아니요, 제가 충전을 했어야 되는데 잠시만.
멀티탭을 찾아볼게요. 진짜. 와. 와, 진짜.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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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드디어 와 진짜 멀티탭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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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너무 좋다 진짜 와 진짜 감사합니다 역시 우리 러브분들은 아뱅입니다 아뱅이란 아이디어 뱅크를 뜻합니다 아 진짜 아. 와이파이만 이러면 됩니다 와이파이만 들려요? 아유 진짜 아 연결이 왜 불안정한 거야 렉 걸려요? 목소리도 끊겨요? 아 와이파이야 진짜 이건 아니지 아 지금은 어때요? 지금 아 와이파이 저 지금 와이파이한테 전화 좀 해야겠습니다. 와이파이 왜 이러지? 인내심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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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거실로 옮기자고요? 거실 지금 그 청소가 안 돼 있어가지고 러브들이 보면 깜짝 놀랄 수도 있습니다 와이파이 왜 그러냐 진짜 이거 이 정도면 아론 형한테 전화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론 형이 지금 와이파이 조정하고 있는 거 같은데? 제발 와이파이야 도와줘 진짜 알겠지? 알겠지? 와이파이야? 알겠지? 이제 잘 된다.
이제 잘 되네, 이제 잘 돼. 아, 이거 내가 봤을 때 지금 하루종일 조정하고 있어. 그쵸? 아, 이제 안 끊긴다. 좋아, 좋아. 아주 좋아. 아주 좋습니다. 이게 좀더 밝게 잘 나오는 것 같아. 여러분들, 우리 박수 한번. 아, 여러분들한테 반말로요. 반말? 이거는 근데 좀 마음의 준비가 돼야 되는 것 같아. 어? 반말했는데? 마음의 준비가 돼야 되는 것 같아요. 마음의 준비를 하고. 마음의 준비. 책이요. 책은 책도 제가 마음의 준비가 되면. 책 언제 읽어드릴까요? 반말 타임 갈까요? 반말. 그러면 러브데이랑 저는 또 이렇게 친구가 되는 거야. 그치? 러브 뭐해? 좋아, 그래, 좋아. 응, 좋아, 좋아. 내 생각 중, 난네 생각 중. 러브야, 뭐해? 우리 토끼 당근 노래 불러줘. 당근 노래가 뭐야? 당근 나 좋아하니 당근 그거. 나 좋아하니? 너 좋아하니야? 나 좋아하니야? 너 좋아하니? 나 좋아하니? 너 좋아하니? 나 좋아하니 당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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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야 나 이런 거잘 못해. 사실 가사를 모른단 말이야. 아나 좋아하니 나 사랑하니 나 좋아하니 나 사랑하니? 나 사랑하니? 아기상어 불러달라고? 알겠어. 아기상어 뚜루루뚜루 아기상어 뚜루루뚜루 귀여워 운 뚜루루뚜루 바닷속 뚜루루뚜 아기 상어
사실 아기 상어가 아니라 고래였어. 미안해. 미안하다. 러브야 미안해. 사실 상어는 무서워서 내가 내 방에 들어놓지를 못하겠어. 이해해줘. 러브스토리에서 보여줬던 연기를 보여달라고? 그만 둬. 아, 나 못하겠다 진짜. 러브야. 근데 이거는 좀 불공평한 것 같아. 왜냐면 나만 하잖아. 우리 러브들도 해야겠지? 그치? 나만 하니까 좀 불공평한 것 같아. 러브들. 내가 그때도 얘기했잖아. 러브들도 이제 브이라이브 켜가지고 재밌는 모습 보여주면 내가 들어가서 댓글도 남기고 하트도 누르고 할게. 그럼 나도 막 댓글에다가 해야겠다. 와, 러브, 아기 상어 보여줘. 나도 막 해야지. 러브, 애교 보여주세요. 러브, 노래 불러주세요. 나도 해야지. 나도 할 거야. 진심. 진짜 할 거야. 진짜 할 거야. 아, 데뷔를 해야 된다. 아니, 데뷔 그런 게 어딨어. 우리 6의 멤버인데. 그런 게 어딨어. 아, 우리 러브들 진짜 보면 아, 너무 힐링 되겠다. 러브들의 일상생활. 예를 들면 뭐 밥 먹는 거 뭐 그런 거? 뭐 그리고 뉴이스트 뭐 영상 보는 거 뭐 노래 부르는 거 수영하는 거, 뭐 테니스 치는 거, 뭐 그런 거, 운동하는 거, 재밌겠다. 아, 먹방, 먹방도 재밌겠다. 브이로그. 아, 진짜? 나한테 아, 방 구경 시켜주고 싶다고? 진짜 보고 싶다. 인스타 라이브? 아, 인스타 라이브 인별 라이브? 재밌겠네. 아니 근데 지금 토요일인데 어디 뭐 놀러 가거나 하진 않아? 러브들? 나랑 소통이 더 행복한 거야? 진짜? 가족여행 다녀왔어? 진짜? 어디로 갔다 왔어? 가족여행 하니까 생각나는 게 옛날에 나도 초딩 때 가족들끼리 이제 계곡을 놀러 갔었어. 1년에 한 번씩 꼭 놀러 갔거든. 이제 여름 방학 때? 너무 좋았어 진짜.
근데 우리 할아버지가 제일 신났던 것 같아. 할아버지 막그 선글라스 끼고 있잖아. 그 뭐야지? 물매트라고 해야 되나? 그거 띄워놓고 거기 위에 그 선글라스 끼고 맨날 누워 계시고 그랬었어. 그러면 나랑 형이 보고 아 연예인이라고 막 그러고. 그리고 한 번은 또 우리 엄마가 그 뭐지? 우리 엄마가 그 뭐야 시동을 안 켜고 에어컨을 킨 거야. 그리고 우리는 이제 차 안에서 그때 이제 막 비가 많이 와가지고 이제 차 안에서 잔다고 이제 자는데 엄마가 이제 시동을 안 켜고 그 에어컨을 켜는 바람에 차가 그 방전됐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돼가지고 형이랑 나랑 밀었어. 차를 뒤에서. 그 한여름에 뒤에서. 아빠는 막 잔소리하고 있고. 그때 생각하면 진짜 참. 물론 지금은 이제 지나서 다 추억이고 너무 좋은데. 아, 우리 엄마 진짜. 아, 진짜 매력쟁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 진짜 매력쟁인 것 같아. 그리고 또 하나 진짜 웃긴 거 얘기해줄까? 우리 엄마, 이것도 우리 엄마 얘긴데, 우리 엄마가 자기 얘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할 거야. 근데 비밀이야, 비밀. 알겠지? 엄마가 사실 나 닮아서 요리를 못해. 이 피는 못 속인다고 엄마가 요리를 못 하셔. 그래가지고 한날에 이제 아빠가 한겨울에 오뎅국이 먹고 싶대. 오뎅국이 먹고 싶다는 거야. 오뎅 국물. 그러니까 오뎅탕이지, 오뎅탕. 오뎅탕이 먹고 싶대. 엄마가 어떻게 했을까? 와, 진짜 우리 엄마도 대단한 것 같아. 그 포장마차 가가지고 포장마차 아주머니한테 오뎅탕 그 오뎅 국물 있잖아. 그 오뎅 거기 있는 국물 그거를 부탁을 해가지고 냄비를 가져와가지고 그래서 아빠랑 그날 대판 싸웠다. 근데 엄마가 요즘에는 이제 요리를 잘하셔. 진짜 요즘에는 아빠한테 이제 꾸사리도 많이 듣고 그래가지고 엄마가 이제 요리에 눈을 뜨기 시작하셨어. 그래서 이제 내가 집 내려가면은 항상 이제 뭐 소고기국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것도 막 해주시고 몰라 뭐 시장에서 뭐사 사왔을 수도 있는데 뭐. 그래서 내가 맨날 농담으로 엄마 이것도 시장에서 사왔지? 내가 이러면 엄마가 막 그랬다? 아 비밀 진짜 비밀이야. 안 그러면 엄마가 나한테 연락 와가지고 뭐라 할수 있단 말이야. 아 근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을까? 어떻게 그 포장마차에 가서 그 오뎅 국물을 그 얻어오실 생각을 하셨지? 진짜? 난 무슨 뭐 게임 보는 줄 알았어, 진짜. 무슨 뭐 미션 클리어하러 가신 줄 알았네. 진짜 비밀이야. 그래가지고 엄마가 요즘에 진짜 요리를 이제 연습을 많이 하셔가지고 좀 이제 하셔, 진짜. 근데 진짜 웃기지? 아. 아, 진짜 게임 퀘스트인 줄 알았어. 오뎅 국물 하나. 아니, 오뎅탕 하나. 어쨌든 퀘스트 완료. 어쨌든. 진짜 시트콤이야. 우리 집그 식구들 보면은 좀 시트콤 느낌이 나긴 해.
재밌어. 우리 형 요리 잘하냐고? 아우. 나보다 아닌 것 같아. 말 다 했지? 러브야, 말 다 했지? 우리 형은 라면도 잘 못 끓여가지고 맨날 나한테 끓여달래. 요리는 아빠가 제일 잘한 것 같아, 진짜. 그래도 형은 요즘에는 라면 좀 하더라. 요즘에는 라면은 하더라. 라면은 아, 친형이랑 요리 배틀 한번 해보라고. 내가 이길걸? 말 다 했지? 내가 이길걸? 그래도 내가 러브들한테 요리를 해준다 하면 진짜 성심성의껏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그 요리를 할 때 나만의 노하우가 있거든. 그게 뭐냐면 그냥 내 마음에 들면 돼. 그래서 그게 사람 먹을 그 음식은 못 되지만 그래도 내 만족이야. 내 만족. 아, 숲속의 시리즈. 그거는 난 진짜 계획된 게 아니었는데 참 나를 보면은 참 나도 신기해. 내가 분명히 숲속의 요리를 만드는 계획도 없었고 그런 게 전혀 없었는데 참 무르르듯이 잘 그 참 잘 만드는 것 같아. 아, 혹시 형이랑 어릴 때 에피소드 있냐고? 형이랑 에피소드가 참 많지. 응. 형이랑 많았어, 진짜. 형이랑 참 많이 싸웠지, 어릴 때. 이게 어쩔 수가 없나 봐, 형제끼리는. 그래가지고 뭐 진짜 그러니까 막 심하게 싸우고 막 그런 거라고 하기보다는 진짜 그냥 뭐라 해야 되지, 뭐 티격태격 정도인데 한 날은 형이 나한테 이제 나를 막 때리려고 막 했었어요, 형이. 그러니까 그게 뭐 이제 막 진짜 막 그러니까 얼굴 이런 걸 때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막 이렇게 막 그냥 할 수 이렇게 뭐 그냥 친구 사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이렇게 막 하려고 했었는데 내가 막 그 고함을 있는 힘껏 질렀지. 난 또 그때 막 이제 연기를 해가지고 막 고함을 질렀지 막. 그랬더니 막 할아버지가 막 달려오시더라고. 그래가지고 나는 이제 막 아, 그런 에피소드가 있다. 재밌었어. 지금 생각해보면 재밌어, 진짜. 아, 진짜 웃기네. 아, 그리고 한 번은 또 그런 적도 있었다. 그 내가 학교 다닐 때 그때 이제 학교에서 그 두발 있잖아. 우리는 두발 자유가 아니었어. 그래서 머리를 항상 이렇게 반삭 수준으로 이렇게 밀었어야 됐는데 내가 어떻게든 그때가 이제 방학이 다가오 올 때쯤이었어. 그래서 내가 어떻게든 뻐겨보겠다고 하다가 결국엔 걸렸어. 내가 입구에서 걸렸어. 그래가지고 슬픈 마음으로 그 체육 선생님이었거든. 그래서 체육 선생님이 교무실 앞에 손을 들러가래. 교무실 앞에서 손 들고 있으래. 그래갖고 갔는데 우리 형이 손을 들고 있더라. 진짜 뭔 상황인가 싶더라, 진짜. 아,
형이랑 옆에서 같이 들고 있었어. 그래서 내가 형한테, 형 여기 왜 왔는데? 니는 왜 왔는데? 지금 무슨 더맨더머도 아니고 진짜. 아 이건 진짜 거짓말 아니고 진짜 그랬다니까. 교무실 앞을 갔는데 아니 그 많고 많은 전교생 중에 왜 하필 형이 있냐고. 거기 교무실 앞에 형제끼리. 근데 체육쌤은 또 형제인지 모르더라고. 그래서 난 모른 척했어. 좀 창피해가지고. 아 귀미 7cm였냐고? 5cm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좀 심했어? 고슴도치처럼 다녔지. 아니 내가 진짜 조금 스트레스 받았던 게 내가 직모잖아. 러브는 알잖아 나 직모인 거. 그래가지고 내가 머리가 짧으면은 짧을수록 더 가파가 돼. 더 머리가 이렇게 되거든. 그래가지고 그 어릴 때부터 그게 좀 나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가지고 머리를 항상 이 정도 기장으로는 길렀어야 됐는데, 왜냐면 뭐 그때는 내가 머리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그렇잖아. 아 근데 그렇게 맨날 이렇게 머리를 밀면은 이게 자랄 때 맨날 이렇게 막 고슴도치처럼 뜨더라 진짜. 난 그게 너무 스트레스였어. 우리 러브들도 그런 추억이 다 있지. 어 뭐 누나들도 그렇고. 어 근데 요즘에는 뭐 되게 좋아진 걸로 알고 있는데. 아 진짜 맞아 삼각김밥. 삼각김밥 그랬었지. 아 직모는 축복이야? 진짜? 진짜야? 아 중학교 앨범 불에 태워버리고 싶다. 어, 나도 어느 정도는 공감하는 것 같아. 어. 민기야 러브들 사랑한다 해줘. 러브들 사랑해. 요만큼 내가 러브 사랑해. 아 이제 한 시간 거의 다 해가는구나. 아 지금 민기 씨야. 민기 씨. 어떻게 벌써 민기 씨. 아 그 노래를 생각해보면 러브시구나. 어떻게 벌써 러브시. 하... 러브들 내일은 뭐 할 거야 그래서? 내일은 뭐 할 거야? 어디가 좀 더 좀 잘 나오지? 여기? 여기? 각도 맞추기. 아, 이거 괜찮네. 내일 일해? 내일도 일한다고? 진짜? 내일 일요일 아니야? 아이고 공부 출근 가족여행. 가족여행 진짜 기대되겠다. 하루 종일 잘 거야. 아 나도 하루 종일 자고 싶다.
민기야, 토이스토리 재밌어? 완전 재밌어. 많이 울었어. 진짜 많이 울었어. 나는 그 마지막 장면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 조조 영화 보고 브런치 먹으러 갈 거야. 맛있게 먹어. 나 울었잖아. 나도 울었어. 교회 가? 아멘. 천만 하트라고. 근데 진짜 손가락 아프니까 누르지 마. 안 눌러도 돼. 마블 시리즈 좋아하냐고? 마블 시리즈 좋아해. 마블 시리즈도 보면서 울었어. 토이스토리 재밌어. 나도 보러 갈까? 근데 그게 그 1, 2, 3편을 보고 나서 보는 거랑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긴 하거든. 1, 2, 3을 보면 조금 더 마음에 이렇게 와닿을 거야. 근데 그냥 봐도 재밌어. 모르고 봐도 재밌어. 토이스토리는 그만큼 명작 영화야. 진짜. 뭔가 하나하나에 다 메시지가 담겨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을 울리는 그 감동 포인트를 잘 아는 것 같아. 토이스토리 몇편 제일 좋아해? 아무래도 제일 많이 본 편은 1편이겠지? 1편을 거의 한 형이랑 진짜 거짓말 안 치고 50번은 넘게 봤어. 그거를 비디오를 샀으니까. 그리고 2도 그만큼 봤어. 솔직히 나는 제일 재밌는 편은 2인 것 같아. 3편 맞아. 3편도 너무 재밌고. 아, 겨울왕국 2 개봉하면 보러 갈 거야. 근데 사실 겨울왕국 2가 무슨 스토리가 나올지 나는 좀 가늠이 안 가거든, 사실. 왜냐면 행복하게 잘 끝났잖아. 근데 2에서 또 뭐가 또더 나올 게 있을까? 엘사님 데뷔 무대? 어떤 장면이 제일 기억에 남아? 나는 초반부에도 기억이 많이 남았고, 왜냐면 초반부에 시작할 때 어릴 때 생각이 많이 나서 기억이 많이 남았고, 그리고 마지막 장면에 우디가 이제 갑자기 이름 이렇게 기억이 안 난다. 그 꼬마애 있잖아, 꼬마애. 보니? 보니 품을 떠나서 이제 자유의 삶을 택하잖아. 그때 되게 진짜 뭔가 진짜 멋있었어. 멋있기도 하고 뭔가 이상적인 삶이라고 해야 되나? 미안해. 진짜 미안해. 진짜 미안. 내가 진짜 스포하려고 얘기한 게 아니야. 이런. 내가 그 마음 진짜 잘 알거든. 레드썬. 다 잊어야 돼요. 다 잊자. 잊자. 애교로 갚으시오. 미안. 근데 사실 내가 진짜 애교를 잘 못하는 것 같아. 애교를 잘 못하는 것 같아. 그래도 재밌게 진짜 잘 봤으면 좋겠어. 진짜 어른들이 봐도 재밌을 영화야.
근데 나 책은 언제 읽지? 조금만 읽다가 읽을게. 알겠지? 알겠어. 좀 이따가 오늘 이따가 읽을 거야. 무슨 책 읽어줄 거냐고. 내가 저번에도 말했는데 되게 힘들 때 있잖아. 우리가 이제 늘 하루하루 열심히 달리긴 하지만 우리 모두가 하루하루 열심히 달리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도 사람인지라 지칠 때도 있고 힘들 때가 있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 그거는 사실 힘들지가 않다면 그거는 조금 모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 그래서 그럴 때마다 나는 이제 그 보는 책인데 마음에 와닿기도 하고 조금 위로가 많이 되더라고. 그래서 이 책을 러브한테 읽어줘야겠다 생각을 많이 했었어. 근데 나도 이 책 읽어주는 거는 또 처음이고 많이 버벅거릴 수도 있고 횡설수설할 수도 있는데 감안해서 좀 들어줬으면 좋겠어. 고맙다니 내가 고맙지. 우리가 고맙지. 수담수담 해달라고? 오늘도 고생 많았다. 오늘도 고생 많았어. 오늘도 졸려 보여. 졸리지 않아. 이게 조명도 그렇고 이게 벽지가 한몫하는 것 같아. 나도 사랑해. 하트 5개. 벽지 예뻐? 사실 내가 고른 건 아니야, 진짜. 나였으면 아마 조금 그 무슨 색이라고 해야 되지? 코랄 블루라고 해야 되나? 그런 색이나 스카이 블루 이런 색을 했을 것 같아. 뭔가 눈 피로에도 도움이 많이 되고 기분 전환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코발트 블루라고 해? 아, 그렇구나. 바꾸자. 오늘은 미스트 안 뿌리냐고? 오늘도 뿌릴까? 미스트? 오늘도 미스트 뿌릴까? 나 하고 싶은 거 다 하라고. 우리 러브들도 하고 싶은 거 다 해. 우리가 응원할게. 요즘에 많이 듣는 노래. 요즘에
나 요즘에 세뇨 많이 들어. 너무 좋잖아. 아, 벨베. 나보고 천사냐고 물어보는데, 글쎄, 나는 우리 러브들이 천사라서 내가 더 뭔가 착한 마음을 가질 수 있고, 그리고 정말 좋은 생각들을 할수 있는 것 같아. 여기 엄마랑 같이 브이앱 보고 있다고 하시는데, 어머님 안녕하세요. 부디 제가 조금이라도 어머님께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책 언제 읽을까? 책 언제 읽지? 어머니한테 어떻게 그래? 그럴 수가 없지. 민기의 인생 영화는 뭐냐고 물어봤는데, 내가 진짜 감명 깊게 봤던 거는 안녕 헤이즐. 진짜 재밌게 봤어. 그것도 진짜 많이 울었던 것 같아, 그 영화도 보면서. 그리고 거기 나오는 노래들이 너무 좋아. 나중에 시간 될때 한번 봐봐. 스타이즈본도 진짜 최고지. 레온. 안녕 헤이즐 내가 영화관에서 못본게 참. 아, 그리고 그것도 재밌다. 노트북도 재밌게 봤고. 첼로 불러달라고. 맞아, 노트북. 로맨스가 은근 재밌는 것 같아. 민기는 가가님을 좋아하게 된 계기가 뭐야? 나는 처음에는 봤을 때, 이분은 뭐지? 라는 생각을 했었어. 왜냐면, 제일 처음 봤을 때가 이제 그때 비누방울 의상 이런 거를 이제 입고 계셨는데, 그때 봤을 때는 사실 나도 그렇게 뭐, 호감을 갖지는 않았었어. 근데, 이제
그분의 음악이 좋아서 이렇게 듣다 보니까 무대 퍼포먼스를 찾아보게 됐고, 무대 퍼포먼스를 찾아보면서 그분이 하는 그런 뭐 말들이나 생각들, 뭐 그런 자신감, 그런 게 너무 멋있었어. 그래서 진짜 좋아하게 됐지. 근데 나는 하지만 내가 존경하는 사람은 가가보다 러브야. 우리 러브를 따라갈 순 없어. 진짜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 우리 러브들이랑 분명히 전생에 인연이 있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 안 그러고서는 서로가 이렇게 사랑하고 응원해주고 이렇게 하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니잖아. 그래서 나는 전생에 진짜 우리가 뭐였어도 뭐였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 아, 나 내일 뭐할 거냐고? 내일도 연습하고 이제 연습이랑 내일 내일 연습이랑 내일 운동 할 거야. 전생에 옷깃 정도는 스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데, 옷깃 이상으로 진짜 뭐 가족이었을 수도 있고 연인 관계였을 수도 있고 모르는 일이지 진짜. 헬스 처음 가야 되는데 너무 떨린다고. 그 마음은 잘 알아. 왜냐면 운동이 참 힘든 거거든. 근데 그런 말이 있더라고. 그 자기 의지로 해서 바꿀 수 있는 건 진짜 몸밖에 없다, 뭐 그런 말이 있더라고. 아, 운동하니까 체력 많이 늘었냐고? 많이 는 것 같아. 난 의지가 약한가 봐라고 했는데, 의지가 약한 게 아니라 상황이 아직까지 주어지지 아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 맞아. 언제까지 V앱 할 거냐고 물어봤는데, 글쎄, 그냥 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지 뭐. 민기 식단도 하고 있어. 요즘에 단백질 위주로 많이 먹고 있는 것 같아. 진짜 밤새는 거야. 와이파이가 도와줄까? 너무 무리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거는 내가 행복하고 내가 재밌어서 하는 거야. 걱정 마. 나 헬스 말고 배우고 싶은 운동. 요즘에 수영을 좀 배우고 싶어. 수영을 한번 해보고 싶어. 힙한 수영. 수영도 힙합. 이렇게 하다 쫓겨날 수도 있어. 나가세요. 네. 바로 나가세요. 아웃. 네. 아, 개수영. 나 개수영 잘해. 근데 개수영하는 사람 특징이 있다. 발은 땅에 닿여 있어. 손만 이러는 거야. 물에 뜨지도 않았는데 손만. 발은 땅에 있어. 이러고 발로 간다 앞으로. 아, 바다가 좋냐 계곡이 좋냐라고 했는데 나는 둘 다 좋은데 상황과 느낌에 따라 다를 것 같아. 맞아, 그거 그냥 걸어 다니는 건데 뭐 어떻게든 해보려는 거지 뭐. 민기 어릴 때 학원 뭐 다녔어? 태권도 다닌 적 있어? 나 태권도 파란띠까지 했어. 파란띠까지 했었고 참 뭐 나도 보면은 뭐 많이 했던 것 같아. 뭐 컴퓨터 학원도 다녔고 그리고 뭐 그 주판 있잖아, 주판 뭐 이러니요 이러니요 하는 거 그거 뭐 한 달 한 달 하다가 뭐 간뒀는데 미술학원도 다녔어. 미술학원 다녔지. 피아노 학원도 다녔고 타자 치냐고? 타자 좀 잘 쳐. 부자와 당나귀 잘 쳐. 아, 피아노 학원 다니다가 쫓겨났댔잖아. 이거 내가 말한 적 있었어? 비밀로 해줘. 십자수 잘하냐고? 십자수 못해. 대표님이 시켜서 하다가 대표님이 시켰는데도 포기하게 되더라. 나는 그 뭔가 인내심을 가지고 하는 그런 게 조금 약한 것 같아. 바이엘까지 했어.
바이엘 3까지 했어. 십자 산거 보여달라고? 한게 있어야 보여주지. 피아노 칠 때도 맨날 방에서 왜그 동그라미 이렇게 10개 그려놓고 하나씩 이렇게 지워야 되잖아. 그거 한번 하면은 3개 긋는다. 페이크. 한번 하면. 그거 안에서 불량식품 좀 먹다가 이제 나가는 거지. 아, 울산에 대한 기억이 있냐고? 있어. 울산에 대한 기억이 있지. 울산 있지. 내가 울산에 5살 때까지 울산에서 살았거든. 그래서 어린이집을 이제 울산에서 다녔었는데, 이제 부모님이 이제 맞벌이를 하셨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항상 밤 되면은 데리러 오시고 그랬던 기억도 나고, 그리고 그래서 뭔가 모르게 울산에 대한 정이 되게 커. 체육관 가봤어. 나 기억력 진짜 좋아. 근데 러브들이 좀 혼란스러워 하더라고. 내가 울산에서 태어난지 부산에서 태어났는지. 근데 내가 태어난 곳은 울산이야. 울산에서 태어났고 이제 5살 때부터 이제 부산에서 지냈지. 그래서 이제 그냥 부산에서 태어났다고 이제 하는 거지. 정말이야. 배드민턴 잘 치냐고? 좀 치는 것 같은데. 아니야. 아, 그러면 이제 책 읽을까? 우리 책 읽을까? 책 읽기 전에 나 화장실 한 번만 갔다 올게. 알겠지? 갔다 올게. 이왕 가는 김에 난 여기 있어.
안녕. 왔어. 어? 신디 잘 있었니? 눈 깜빡여 달라고? 징긋? 징긋? 신디야. 이건 학창 시절인데. 그냥 읽기가 좀 쑥스러울 수도 있으니까 우리 노래를 조금 틀어놓고 할까? 어때? 아니 그냥 해. 아니 노래를 조금 틀어놓고 할까? 어떻게 할까? 노래를 잔잔하게 틀어놓고? 그러면 잔잔하게 틀어놓고 하자. 나 너에게 아 답정 너라고 미안해. 미안하다. 나 너에게 아 저작권 때문에 이 정도도 안 돼? 이 정도도 안 돼? 저작권 그러면 조금만 줄일까? 잠꼬대 하면은 그 내가 읽는데 너무 그 감정이 이입이 안 될 것 같아. 됐다. 이 정도면 되겠지 뭐. 책 읽을게. 굳이 내가 긴장해서 잘 못 읽더라도 어디부터 읽어줘야 되지? 읽을게. 어차피 우리 이런 삶이라면 웃자. 많이 힘들지? 그 맘 나도 잘 알아. 지금의 내가 힘드니까. 힘들지 않은 자의 힘내보다 너에게 필요한 건 함께 힘든 자의 공감이잖아. 이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 아둥바둥 이를 악물고 버티고서도 두 다리가 떨리고 저려오고 풀싹 주저앉고 주저앉아 포기하고 싶은 그 마음의 멍에 나도 충분히 이해해. 충분히를 넘어 뼈가 으스러질 것 같은 머리가 붕괴되고 심장이 파열될 것 같은 그 가슴의 미어짐으로 너를 이해해. 그래도 이것이 삶이라면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현실이라면 어차피 겪어야 하는 시련이라면
한숨 한번 크게 내쉬고 어깨에 들어가 있는 긴장 풀고 그냥 한번 웃어봐. 힘냈으면 좋겠어. 부디 조금은 더 네가 웃는 시간이 많아졌으면 좋겠어. 문득문득 너무 무겁고 아파 이 삶. 그래도 걷다가 울기도 하고 그렇게 뜬금없이 펑펑 울기도 하고 나라고 행복하기만 한 건 아니야. 나도 가끔은 위로받고 싶고 누군가의 품에 꼭 안겨 울고 싶은걸? 그러니까 우리 서로 앉자. 내 품과 너의 품에서 우리가 되어 부둥켜 안고 울자. 실컷 울다 서로의 못난 모습 손가락질하며 펑펑 웃자. 그렇게 위로하고 웃음으로 털어내고 그 용기로 한 걸음을 다시 내딛는 거야. 조금은 더 가볍게 조금은 더 행복하게 말이야. 우리 충분히 잘해왔잖아. 그리고 앞으로도 분명히 잘해나갈 거잖아. 지금껏 많이 아프고 힘들었지만 그럼에도 우리 웃는 날이 있었고 아직도 잘 견디고 있잖아. 그러니까 앞으로도 잘해낼 거라고 스스로를 믿으며 한번 웃자 우리. 어차피 이런 삶이라면 앞으로는 더 자주 웃자 우리. 이렇게. 그리고 이것도 많은 러브들에게 해주고 싶었던 말이었어. 지금 걷고 있는 이 길. 잘못된 길이든 바른 길이든 모든 길을 가본 사람만이 마음속에 넓은 지도를 갖게 되는 거야. 항상 바른 길만 잘 찾아다녔다면 이 세상에 지도가 생겼을까? 맞아. 지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언제나 험난한 도전의 길을 걸어가야 해. 그러니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에 대해 후회하지 마. 그 길로 인해 넌 더 넓고 포근한 지도를 마음속에 가지게 될 테니까. 세상을 이해할 지도 말이야. 문득은 겁이 나. 지금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이 올바른 길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 두려워. 하지만 내가 새겨온 발자취들을 바라보니 한 걸음을 내딛는 용기가 있었고 그 용기를 이어나갈 끈기가 있었어. 그 과정 속에서 난 많은 것을 배웠고 혼란스러운 시간들을 이겨내며 성장하고 있었던 거야. 나도 몰라 이 길의 끝이 어딘지, 그리고 그 끝에선 내가 부와 명예를 쥐었을지 도무지 모르겠어. 알 수 없어. 하지만 분명한 것은 나 이 길을 걸으며 많은 것을 배웠고 성장하고 있어. 그렇게 나만의 지도를 만들었고 그것은 이 세상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이 되었어. 그렇게 내가 그려온 지도는 나의 인생이기도 했고 내 삶에 유일하게 가치 있는 오직 나만이 가질 수 있는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가장 값비싼 보물 지도였던 거야. 그래서 괜찮은 거야. 조금 흔들려도 정말 괜찮은 거야. 그리고 또 읽어주고 싶은 게 이 내용은 우리 러브분들이 정말 앞으로 이제 살아가면서 정말 당당하고 그리고 본인의 그런 소신들과 그리고 그런 당당함으로 세상을 잘 뛰어나가 자라는 바람에 읽어드리고 싶은 내용이에요. 네. 거짓말쟁이의 삶. 거짓말쟁이의 삶은 언제나 외로워. 조금 더 존경받기 위한 거짓, 조금 더 사랑받기 위한 거짓.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 넌 거짓인 채로 너 자신을 꾸며가지만 진짜 너를 아는 사람은 세상 어디에도 없어. 사람들이 좋아하는 너는 네가 아니라 너의 가면이니까. 그렇게 지내다 보면 언젠가는 외로움이 울컥 터져 가면 사이로 범람하기 시작해. 그때 비춰진 너의 진짜 모습을 보고 사람들의 인상을 찌푸리고 실망한 채
뒤돌아서 떠나가는 거야. 그렇게 외로워지는 거야. 진짜 존경을 받고 싶고 사랑을 받고 싶다면 있는 그대로의 너인 채 살아가. 실수하는 너인 채로, 완벽하지 않는 너인 채로, 슬프면 마음껏 웃고 기쁘면 마음껏 웃는, 때로는 사소한 일에 토라지기도 하는 너인 채로 살아가는 거야.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사람이 존경받고 사랑도 받거든. 그러니까 가면을 써서 인기를 얻을 수 있다는 그 무지막지한 오해를 벗어던져 지금부터 솔직해지는 거야. 그 솔직함만이 이 지독한 외로움과 공허의 늪에서 널 건져줄 유일한 동아줄이 되어줄 테니까. 있는 그대로 대했을 때 그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것. 난 그것이 진짜 인연의 정이라고 생각해. 그렇지 못한 관계를 어떻게든 이어가 보려고 억지를 부리고 애쓰는 동안 진짜 너, 러브, 얼마나 힘들었을까? 너에게조차 받아들여지지 못한 너의 마음속 깊숙한 곳에 너는 얼마나 외롭고 아파왔을까. 그러니까 조급해하지 마. 그저 너의 삶에 진솔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진심으로 살아가줘. 언젠가 서로의 진심, 그 아름다운 향기에 이끌린 진짜 인연이 나타나 너에게, 러브에게 스며들 테니까. 억지로 만든 인연은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으니까 진짜 인연이었다면 너의 사소한 실수와 서툰 모습에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단단함이 있어야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넌 너의 있는 그대로를 아껴줄 필요가 있을 뿐이야. 알겠죠, 러브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이거는 제 이야기가 아니라 러브들에게 힘내라고 제가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네. 가끔 두려울 때 말이야. 꿈을 향해 한 걸음 내딛고 있는 지금의 네가 두려워하는 그것 나도 잘 알아. 나도.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를 향해 시간 여행을 할 수만 있다면 지금의 도전, 그 끝이 어딘지 날아가서 확인이라도 하고 싶은 거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공포의 엄습, 그 어떤 것도 확신할 수 없는 앞으로의 너, 그 막연함에 흔들리는 믿음, 그렇게 꿈을 향한 길 위에서 지쳐가는 너. 꿈을 향한 도전을 접고 안전한 길로 되돌아가야 하는 것은 아닐까. 두려움과 방황의 눈물 속에서 고민하며 갈 길을 잃은 채 허우적허우적 헤엄치는 너. 잘하고 있는 걸까? 잘해낼 수 있는 걸까? 이런저런 걱정과 고민들이 끊어지지 않는 선로처럼 끊없이 이어지는 현재라는 시간. 하지만 그거 알아? 넌 충분히 잘하고 있다는 거. 정말 잘하고 있어. 그리고 잘해낼 수 있다는 거. 정말 잘해낼 수 있어. 그러니까 너만큼은 너의 꿈을 배신하지 마. 믿자, 우리. 너의 꿈을, 나의 꿈을. 그리고 그 꿈에 대한 우리의 열정과 사랑을. 우리의 노력이 신이 감동할 만큼의, 그래서 하늘에서 눈물이 쏟아질 만큼의 최선이었다면 우주는 그 감동의 선물로 성장이라는 가장 값진 성공을 선물해 줄 테니까.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보는 거야. 그런 노력이라면 미련도 후회도 없는 거야. 그 자체가 성공이라 여겨질 만큼의 열정을 쏟아부었다면 정말 미련도 후회도 없는 거야. 넌 그만큼 성장했을 것이고 성장이라는 성공만큼 우리의 삶에 위대한 성공 또한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한 번만 위로해주면 안 돼? 넌 잘하고 있다고. 그리고 잘해낼 거라고.
네, 제가 이제 아니야 반말로 할게. 내가 러브들한테 진짜 읽어주고 싶었고, 정말 내 얘기가 아니라 이런 이야기들로 우리 러브들이 정말 힘을 받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읽어주고 싶었고, 왜냐면 나도 읽으면서 내가 힘을 받고 도움이 됐으니까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을 했어. 그리고 또 정말 소중한 사람이 읽어주는 것만큼 또 값진 선물은 없잖아. 그래서 읽어주고 싶었어. 너무 고맙고, 나도 진짜 너무너무 고맙고, 항상 힘이 됐으면 좋겠고, 진짜 물론 또 이렇게 우리 러브들이 각자 현재 위치로 이렇게 돌아갔을 때 분명히 또 힘들고 지치진 않을까 그런 걱정이 되는데, 지치지 않았으면 좋겠고, 한번 태어난 인생 열심히 살아보자고. 파이팅. 고맙고, 벌써 지금 1시간 45분을 했구나. 그럼 이제 시간이 또 많이 늦었으니까 얼른 잘 잤으면 좋겠고, 많이 많이 사랑하고, 내일도 뭐 힘내서 진짜 잘 했으면 좋겠고,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나는 이제 자러 가야 되나? 잠 안 올 것 같은데. 아, 근데 너무 떨려가지고 잘 못했다. 연습한다고는 했는데 떨리네. 아무튼 너무 고맙고 진짜. 진짜 미안해. 잘 읽고 싶었는데 떨려가지고 횡설수설을 많이 했다.
눈물이 날 땐 울어 민기야. 그래도 러브들 앞에서는 웃는 모습만 보여주고 싶다 이제. 나는 정말, 나는 진짜 안 힘들어. 나는 너무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고, 우리 러브 사랑 받으면서 진짜 잘 지내고 있고, 행복하니까 걱정하지 말아 줬으면 좋겠고, 나는 진짜 러브들이 걱정이 돼서 이렇게 책을 읽어주고 싶었고, 절대 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게 아니야. 정말 그냥 러브들을 위해서 그냥 하고 싶었던 말들이니까 내 얘기라고 오해하지 말아줬으면 좋겠고. 아무튼 오늘 너무 고맙고, 진짜 행복한 시간 또 보냈다. 내 말은 들려 혹시? 제 말은 들려요? 러브들 제말 들려요 혹시? 지금 또 연결이 불안정하다고 해가지고. 러브들 늘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옆에서 많이 힘이 되고, 정말 역량을 내 거에 대해 러브시, 러브시다. 러브시를 함께 이렇게 보내네. 러브시를 이렇게 함께 보낸다. 조금만 더 기다립시다. 미안해요.
와이파이가 눈치가 없네. 와이파이가 지금 끄지 말라는 거야. 이 신호는. 그래도 안 되지. 러브들도 이제 하러 가야 되는데. 러브들 내말 들려요? 다행이다. 그래도 말은 들리나 보다. 러브들 오늘 좋은 꿈 꾸시고 진짜 이제 늦었으니 됐다 참 또 다시 말썽이에요. 네, 러브들. 아, 참. 와, 얘 끝까지 말썽이네. 끝까지 말썽이네. 저도 사랑해요. 그래도 지금 글 다 보고 있습니다. 아, 아론이한테 전화해야겠다. 됐다. 그럼 목소리 됐다. 진짜 러브들 오늘도 진짜 좋은 추억 만들어줘서 너무 고맙고, 진짜 좋은 밤 보내셨으면 좋겠고, 좋은 꿈 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가보도록 할게요. 좋은 꿈 꿔요. 갈게요.